오늘의 종착지는요, 이 먹방좌 선생의 호기심과 만족을 둘 다 잡은 아랍 음식점입니다. 좀 생소한 음식들이 굉장히 앞에 많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름을 좀 소개를 좀 받을게요.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살라알레이쿰. 말레이쿰 아살람. 뭔가 인도 음식스러우면서도 네. 근데 인도 음식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랍 음식점인데 아랍. 네. 셰프가 예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예멘 음식까지 이제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락 같은 거는 예멘식이에요. 아, 마락이요? 네. 갈비찜 아니면 뭔가 갈비탕 같은 느낌인데? 네, 좀 담백한 네. 맛이에요. 곰탕? 곰탕. 해장했을 때 먹으면. 아, 이게 양고기군요. 개운한 맛이에요. 네. 해장 요리. 네네. 팔라펠하고 후무스는 아랍에서 어디 가나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아. 여행 가신 분들은 이제 수십 가지의 후무스를 또 보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멘식 마락부터 시식해봤는데요. 야, 이 고기가 이게 양고기. 우와. 엄청 부드러워.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양고기의 맛이 아닌데 이렇게 찜처럼 이렇게 곰탕처럼 해먹는 이 또 양고기 맛이 또 굉장히 또 색다릅니다. 말고기의 말갈비찜을 먹을 때 그 느낌? 좀 약간 그래요. 소고기 질감 같은 것도 좀 나고. 아, 이런 거지 이런 거. 두 번째 음식은 병아리 콩을 으깨서 만든 훈무스입니다. 이거 보세요. 찍어 먹는 뭔가 소스처럼 그냥 먹어도 되고 두부 있죠. 연두부나 순두부를 이렇게 으깨서 만든 소스 같은 느낌? 뭔가 크리미하니 굉장히 이렇게 촥촥 입안에 감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부스와 이 훈무스를 이렇게 탁 발라서 아, 이건 뭘 먹어도 다 어울리네. 그냥 촥촥 그냥 감아주네. 그냥 감겨. 그냥 촥촥 감겨. 병아리 콩을 갈아 둥글게 빚어튀긴 팔라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동그랑땡이랑 만드는 게 비슷한데 고기 대신 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도 바삭바삭한데 안에 콩이 또 튀겨지면서 또 더 아그닥하는 소리까지 나는 그런 느낌. 뭔가 쿠키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에서 만나는 아랍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설렜어요.